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. 대구 FC와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주 마지막 경기를 치르며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. 대구 FC는 전북에게 0-2로 패하면서 리그 5위를, 삼성은 NC전 4-4 무승부를 기록하며 8위로 마감했습니다. 경기 주요 장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. 우승 후보 전북을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선 대구 FC. 전반부터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갑니다. 후반 들어 공격적으로 전북을 압박하지만 번번이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데요. 후반 15분 정태욱이 올려준 공을 받아 세징야가 날카로운 슈팅을 날려보지만 아쉽게 골문을 빗나갑니다. 마지막 경기를 0-2로 내준 대구 FC는 리그 5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. 지난 금요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. 삼성 원태인 NC 구창모가 마운드에 오릅니다. NC의 선취점을 내준 삼성은 5회 8카의 석점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. 스코어 3-2. 6회 초 1실점하지만 곧바로 6회 말 1-4-1-2로 해서 이원석의 적시타로 다시 한 점 달아납니다. 하지만 9회 알테어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는데요. 이후 연장 12회까지 혈투를 벌였지만 최종 스코어 4-4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. 이로써 삼성은 64승 5무 75패 8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. 한편 이날 경기를 끝으로 22년 동안 삼성에 몸담았던 권호준이 은퇴식과 함께 팬들에게 고별 인사를 전했습니다. 굿모닝 스포츠 이양훈입니다.